정이 안 자, 이번에 그 달마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장소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코너죠. 예.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달마샹의 하플레이스! 네. 네. 그 달마샹이 자주 출몰한다는 그곳 달마샹이 직접 알려드리고요. 네. 내 마음이 그래 알려주고 싶어. 아 알려주고 싶어. 달메이트 보고 싶으니까. 아 그렇죠. 뭐야? 그러면 왜 이거 안 어울려? 아니 미안해. 내 게 아닌 거 해가지고. 아, 사이먼이 하잖아. 그치. 사이먼. 우리 달메이트 분들도 핫플레이스 코너만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네. 목 빠지게. 자 오늘 어떤 특별한 핫플레이스와 영상 연결이 돼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헬로. 헬로. 뭐야. 잠깐만. 이거. 오늘 저 영화. 안녕하세요. 오.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영 씨. 내가 내 가방을 갖다 놓고. 아, 네. 이렇게. 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축구 유니폼 있어요. 이거 맥시티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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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해주세요. 조승성. 군인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비군, 예비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때? 예, 안녕하세요! 와! 하긴이다! 하긴이요! 어, 나 형 아는데! 뒤에서 주장을 잠깐 맡을 뻔했던 이마균입니다. 야! 멋있다! 네! 네. 축구단 이름이 뭐죠? 뭐라고요? 축구단 이름이요! 맥시요, 맥시! 잠깐만, 근데 왜 맥시 뜻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야, 임마! 하세요. 왜 모르세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이름인데. 영어로 play with maximum이라고? 네. 최고의 힘으로 항상 플레이를 열심히 한다 그런 뜻? 와, 야, 멋있다. 제가 듣기로 네. 지금 성남시에서 축구도 굉장히 잘하고 우승도 네.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네, 작년에 저희가 성남시 대회에서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 그 사이먼 네. 저희 사이먼 유니폼. 야, 와, 메시. 멋있다. 아 사이먼이 10번이에요. 야. 10번 아무나 달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10번이면은 굉장한 플레이를 갖고 있다는데. 네, 일단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애들아 잠깐만 집중해. 상현아 앉아 있어 봐. 네. 아 역시 주장. 제가 그 팀을 창설한 팀입니다. 제가 누누이 뭐 달메이트 분들은 다 아시는 분 많죠. 맞아요. 네. 네, 저희 팀을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인 줄 몰랐는데 애들이 네. 저한테 준비한 게 난 너무 웃겨. 그, 저기가 맥그릴이라는 예. 가게인데요. 네. 방금 보였던 그 주장의 하균이. 맥그릴. 하균이 이마균이라고 하는데 쌍둥이에요. 네. 저랑 아주 친한 동생이고 맞아. 아주 친지고 멤버들도 다 알아요. 저랑 워낙 친해서 네. 그 하균이의 가족이 하고 있는 그런 치킨집 뭐 호프집 같은 건데 진짜. 가족들도 아이들도 가서 식사를 할 정도로 있는 분당 휴자촌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맥주가 그렇게 맛있잖아요. 네, 그죠? 맛있죠. 다니엘도 거기서 yeah, baby. 다니엘 저기서 사진 아니죠. 찍었었는데 yeah, baby. 아무튼 뭐 질문할 거 있어요? 혹시? 저는 굉장히 또 궁금한 게 네? 임원이 형께서 예. 어떻게 감독을 해주시는지가 평소 때 이제 네, 훈련을 하다 보면 임원이가 어떻게 코치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이먼이 감독을 할 때는 일단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그리고요. 일단 타협이라는 게 없고. 타협이 없고요. 좋다.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리고요. 계속해. 좋아하는 사람도 쓸만한데 좋아하면 더 안 쓰는 것 같아. 그만큼 냉정하다. 좋아하는 사람도 쓸만한데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경기에 안 내보내. 아 저는 감독할 때는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여보세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예? 별로 안 친한 애들을 써서 더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 씨? 아 뭐 근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일단 저는 팀원들을 다 사랑하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친한 애들을 혹시나 기분 상할까봐 네. 얘기는 하죠 나중에. 아. 근데 예, 또 뭐 질문 있으면. 예. 아, 그 질문 계속 이어볼게. 계속 피하시려고 네. 하는데. 네.
네, 계속 또 뭐 있나요? 이거 길게 가죠. 나 너무 재밌다. 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차별을 한번 느꼈던 동생을 한번 바꿔. 아, 예.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야, 너 무슨 이상한 거 준비해? 아니야, 네가. 너의 그냥 뻥쳐, 뻥쳐. 잠시만요. 뻥칠, 뻥칠. 뻥쳐, 뻥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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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한번 해줘요. 자기 소개.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팀에서 네. 달리기를 맡고 있는 경호라고 해요. 야, 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경호 씨? 정말 빨라요. 어떤 사건?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안 들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봐요. 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수가 지금 여기가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네. 예. 음질 상태가 안 좋아요. 아, 사실 네. 그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하균이 형께서 얘기하셨는데 네. 뭐 차별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 얘기는 네. 네.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네. 두려워하지 마. 예. 사람이 부러움을 느껴서 저를 못 뛰게 하는 사이먼 형이 그런 적 있어요. 아, 부러워해서 일부러 못 뛰게 했다. 제가 못하는 사람을 네. 좀 맞게 해주고 네. 아, 잘한 사람을 아, 안 뛰게 한다. 아, 그 왜 그런 거죠, 임무씨? 그거는 애들도 알아요. 저는 회비 잘 내고 약속 잘 지키는 멤버를 선발 중요도로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뭐 회비를 늦게 낸다거나 지각한다거나 제가 말했던 걸 안 들으면 아무리 저랑 친한 동생이어도 경기에 네, 추천하지 않게 하고요. 아, 그런 거는 기본 저희 시스템으로 교일에도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거를 아, 제가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잘 이해 못해요, 사실. 아니 왜 계속할 거예요. 왜 질문해 주세요. 예. 아, 정말고 예. 네. 맞아요. 사이먼이 그렇게 유도리 있게 잘 경기를 솔직히 팀을 잘 이끌어 가줘요. 사이먼이. 아~ 그리고 정말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아니 멤버들 중 멤버들이 되게 네. 사이먼을 좋아하고 네.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잘 하고 있어요. 야, 역시 사이먼이 네. 운동을 해서 하는 멤버들 굉장히 또 얼굴도 잘 생겼고 아~ 정말 성격도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남대 우승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창단한 지 1년 만에 우승한 팀이 완전 그동안에 없었고 그래서 되게 저희 팀끼리 아주 큰 추억을 나눴는데 사실 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 잠시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준비 많이 했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료 너 알지? 시에서 네, 얼굴 담당하고 있는 양석현이라고 해요. 예.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뭐 굉장히 잘 생겼어요. 석현아 있고요. 네. 석현아 네. 산만하니까 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예. 뭐 사이먼 항상 축구 되게 좋아하고 되게 좋아해요. 잘하지. 네. 그러니까 언제나 축구를 계속 좋아했으면 좋겠고 네. 좋아하고 뭐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랩도 잘하고 예. 아무튼 별마샤 화이팅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맥시 화이팅! 맥시 화이팅! 화이팅! 다음에 또 봬요. 맥그랜 화이팅! 화이팅! 와, 사랑한다 얘들아. 야아 아, 멋있다. 일단 저희가 네. 긴 얘기 나중에 해보고요. 일단 그죠? 영원히의 댄스 교실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의 예. 댄스 교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원히의 댄스 교실입니다. 네. 저번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뭐 공항 갔다. 뭐 하트춤 2 밖에 뭐 없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비장의 무기를 꼭 숨겨놓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를 꺼낼게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뭐 평소에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춤이에요. 춤추다가 게임할 수 있고 게임하다 또 춤출 수 있는 닭대리작곡 삐약삐약 춤인데 이거를 덕비춤이라고 붙였습니다. 정말 쉽죠? 한번 제가 동작을 제대로 한번 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닭다리작곡 삐약삐약 괜찮지 않나요? 저를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바로 달바이네 진우씨 안녕하세요. 달마시아 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일단 제가 처음에 5, 6, 7, 8 닭다리 잡고 삐약 이거 있어요. 원래
밧다리 잡고 이건가요? 뭔가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혼란하게 웃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냐? 아니, 네. 이거냐? 제 생각에는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네. 보이세요? 5, 6, 7, 8. 밧다리 잡고 삐삐삐삐삐. 네. 이제는 닭싸움으로? 닭싸움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밧다리 잡고 삐삐삐삐. 네, 이렇게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닭비춤, 네, 닭비춤 만나보셨습니다. 어땠나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닭비춤 나중에 꼭 출연해 엔티 가가지고 같이 네 여러분과 대학교 학생 여러분 아니면 또 고등학교 시험 갈 때 같이 하면 꼭 즐거운 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마지막으로 닭비춤 하면서 저희까지 한번 봐. 알겠습니다. 5, 6, 7, 8.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오케이. 아, 네. 아, 이거 춤 괜찮은데?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역시 괜찮은데요. 영원히 아쉽지 않아.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고 네. 오겠습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네. 6166님이 닭고기 먹고 싶다. 댓글이 가서 먹어요? 네. 댓글이 최고예요. 8544님이 깡패들이야. 깡패요? 예. 깡패요? 5698님이 에이. 다니엘 다리 아파? 아, 네, 0318에 118님이 영원의 개구교실. 개구교실. 0970님이 싫어! 싫어? 그리고 네. 4110님이 그리고 9766님이 나도 좀. 그리고 9041님이 90라인 최고. 그리고 9201님이 그만 좀 웃기세요. 0642님이 그리고 5698님 북인천중학교도 오재영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네. 네, 그리고 5230님이 둘이 너무 귀여워요. 8564님이 꺄! 사이먼 오빠! 네, 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일단 저기 뭐야, 저희 팀 멤버들 이렇게 네. 출연하려고 이렇게 준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항상 잘 챙겨주는 우리 멤버들이거든요. 네. 네. 멤버들이랑도 친하고 네. 그리고 깡패들 같다고 했는데 저희 친구들 방금 마지막 나온 친구들 또 헬스 트레이너 하는 친구고요. 또 한 명은 또 입시생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학교를 말하면 놀랄 정도로 되게 머리 좋은 학교 다니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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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 정말로 정말 성실한 저보다 더 성실한 저보다 더 착한 그런 좋은 애들만 꾸려진 저희 축구팀이니까요. 저희 팀도 한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맥시 화이팅! 자, 이제 투표가 나왔다는데. 네, 나왔어요? 아,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아, 아직인가요? 아직이네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니었으면 1등은 필요 없다. 나도 1등만 아니면 된다. 나만 네. 아니면 돼. 지금 만약에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투표 예! 아니, 왜? 예! 아니, 최고!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저 잠깐 달리기 연습했어요. 좋아! 좋아! 아니, 걸렸어. 네. 그러면 이낙기 형 세이프? 네. 세이프? 세이프? 세이프! 좋아, 아, 세이프? 세이프, 나 세이프. 그 용기. 네, 네. 좋아, 좋아. 뭔지 모르지만 뭐. 나 뭔, 나도. 나도 보통 거지. 라운드 원에 그건 좋았어요. 뭐지, 이거? 네, 알겠습니다. 뭐야? 어. 죄송합니다. 세이프, 세이프. 아무튼. 두 분은 일단 걸렸고요. 네. 두 분 이제 이제 뭐 없어요. 이제 뭐, 이제 없나요? 네, 벌칙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네. 되고 다음 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니엘 씨 자. 새로운 MC 니엘 씨 지금 지수 씨가 지금 멘붕이 왔어요. 네, 자 이제 뭐, 네. 자, 곧 있으면 이제 저희가 행운을 드립니다를 시작할 건데요. 네. 이걸 시작하기 전에 네, 빨리 투표를 좀 해주세요. 투표 마무리 됐나요? 투표 됐나요? 마무리 아직 마무리 됐다고. 네, 투표가 드디어. 투표가 드디어 네. 됐습니다. 드디어 네. 됐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벌칙 뭐였죠? 오늘 벌칙 고추쟁이. 고추쟁이. 고추쟁이야. 자, 오늘 애창곡 킹으로 뽑힌 1위 예. 카메라 감독님 발표해 주세요. 아, 나 이렇게 꼴등 아니야. 나는 진짜 1등 꼴등만. 나 진짜 안 걸렸으면 1등도 고추쟁이는 아니야. 아, 나 진짜 고추쟁이. 고추쟁이 나 진짜 고추쟁이 못 먹어. 아, 진짜 못 먹어. 나도 진짜 못 먹어. 나 고추쟁이 진짜 못 먹겠어. 근데 이게 고추쟁이 맞아. 아니야. 이게 고추쟁이거든.
난 오지 마, 오지 마.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통과. 어, 잠시만. 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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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설마. 에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니 아니야. 어, 설마. 아, 진수네. 진수네. 와! 와, 좋겠다. 아, 축하드립니다. 진수 씨. 일단 뭐 1위 그런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음악이 사실 뭐 순위를 적이는 건 웃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고추냉이 안 먹은 걸로 일단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 잠깐만. 자, 1위에 이어서 순서 못 끝났나요? 아, 사랑합니다. 1위에 이어서 고추냉이 안 먹는 사람을 빨리 알려주기 위해 네. 꼴등을 아 꼴등! 바로 아, 제발 꼴등만 해주세요. 고추냉이 주인공 제가 이거 오늘 말하는데 아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밑밥 빨리 없게 밑밥. 저 예언가잖아요. 전 누가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 아 왜 나한테 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설마 진짜? 에이 아니 아니 설마 아니 아 왜? 야 아 나네 아니 나네 예 아니 아니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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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잠시만요, 잠시만요. 슬프네요. 노래야, 노래 들어봐. 삐지마, 삐지 어떻게. 자기소개 한 번. 예.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좋다, 바이올린 잘 친다. 고추냉이는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유명한 그렇죠. 음식이기 때문에 네. 한번 뭐 배우세요. 목소리 지금 떨고 있어. 누나 왜 웃어? 술만 술 잘 먹는 승준이. 네. 슬프네요. 사실 저희 네. 꼴등하신 사이먼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음악 쪽으로 떠나서 그냥 고추냉이를 먹으면 왠지 리액션을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니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 지금 저기 감독님과 스태프분 들어오시는 고추냉인 줄 알았어. 아 잠시만. 아, 설마 지금 감독님 지금 바로요? 어 여기 맞죠? 여기 와 있어. 지금 바로 먹는 거야. 예, 자. 예, 네. 나머지 네. 2, 3, 4위 투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3, 4위. 근데 저 리액션 기대하시는 분들이나 그쪽 아실 텐데 저 리액션 없어요 진짜로. 네, 여러분께서도 어플에 들어가시면 투표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투표 그 집계 상황 그 결과 못 보나요? 결과 어떻게 보는 거죠? 결과 나왔나요? 극장미! 극장미 도와주실 분. 잠시만요. 극장미 뭐 이거를? 아, 이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아니야. 결과를 보고 싶어요. 투표로 눌렀는데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왜 못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거 투표로 눌렀는데 자 일단 그럼 저기 음식을 먹고 시작할까요? 네, 그런가요? 동안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자 다 먹어야 돼요? 투표 결과 눌렀는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먹고 이제 사이먼 씨 그럼 형 지금 먹을게요. 일단 먹고 시작 네, 형 오세요. 먹어봅시다. 볼게요. 네. 볼게요. 예? 저 벌칙 먹는데 오시죠. 아, 네. 제가 벌칙 먹는다. 벌칙 먹는다. 일단 사이먼 씨. 아, 잠깐만. 잠깐만. 저 한번 냄새만 먼저 맡아봐. 아, 냄새 좋아요. 어. 코를 찌른 건 아니죠? 어. 에! 어,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사이먼 씨. 근데 과자랑 그게 섞여가지고 좀 약간 더 역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럼 목이 없어요. 아, 네. 그래 뭐 하는 거 없어요. 네. 와, 이 쿠키에 구멍 나 있잖아요. 어. 이 구멍이 초록색이야. 아, 너무 심했다 이거. 자신요. 어떻게 고추? 이거 어렸을 때 이렇게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니, 안돼. 그야 오래요고 오래요. 사이먼 씨 이걸로 결정하셨나요? 하나만 먹으면 돼요? 네,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네, 하나만. 준비하시고 갑니다. 꼭꼭 씹어 먹어주셔야 돼요, 이만. 어때요? 아직까지 맵지 않나 봐요? 잘 참는데요? 맛있어, 남자답게! 맛있어? 남자답게! 응? 맛있어? 맛있어? 내가 남자다. 오, 잘 먹는데? 오, 잘 먹어. 달메이트 안 매운 거 같아요? 네. 잠깐만, 이 친구 잠깐만. 잡았어! 이게 바로 발전, 리액션. 잠시만요. 저 한숨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메이트. 달메이트, 뭐, 일단 뭐 안 매울 것 같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안돼. 안돼 냄새만 냄새는 좋아요. 아 안돼 안돼 위험해 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아 안 믿어 위험해. 아 진짜?
울지 나중에 말아요. 어때요 지금? 눈물 여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널 사랑하겠어. 하지만 넌 내 여자야. 네가 의문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네가 의문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거 너무한데요. 네. 이게 참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투표 결과 2, 3, 4위 가르쳐 드릴게요. 네, 2위에 영원이랑 다니엘이 똑같아요. 와, 공식 투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이나티 16%. 와, 와. 네, 내가 꼴등했네. 무슨 말이에요, 형? 제가 꼴등했네. 아, 이런 식으로 또 놀리시네요, 이 사람이. 고추냉이 맛있어요? 고추냉이 다른 멤버 먹어. 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그러면 재미로 한번 갈까? 아니야, 잠깐만. 나 진.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바. 가위가위바! 가위가위바! 아싸! 와, 우리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바로 먹기, 바로 먹기!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바! 야! 그렇습니다. 일단 코너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런 이름이 네. 자, 진짜 여러분 마지막 코너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주세요. 5, 4, 3, 2, 1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달맛이 아니 퍼드립니다. 자, 네, 행운을 주는 달맛이 한도 좋고, 좋고? 행운 받는 네. 달메이트 또 좋은 시간. 오, 냄새. 진짜. 행운을 드립니다. 현재 남은 해장품이 이나티 모자 화장품 냉장고 그리고 달맛이 한 사인 CD 두 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지난주 성적이 정말 좋았어요. 저희가. 정말 좋죠. 네. 영상 통화 연결한 총 5명 중 무려 3분이나 행운을 받아가셨습니다. 네. 네. 그쵸, 앞으로 네. 남은 해장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화내지 마시고요. 네. 괜찮아요. 네, 다른 멤버들 애장품은 품절이 되었고 이제 제 애장품도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제 애장품도 저번 주에 누가 했다죠? 영희 했나? 네.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우리 이나티 형님의 애장품만 네. 애장품에 애장품만 두 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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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여기 보시면 네. 예, 이나티 형의 패션 모자와 화장품 냉장고 이렇게 두 개 닮아서 사인 CD 두 장. 네. 그 대신 상품이 네. 저근이 간이작살. 면적이 넓어져서 예.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재고 없이 다 가져가실 수 있게 명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운을 받은 달메이트 영상 통화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네. 받아볼까요?